저기 나무 사이에 버섯이 있는데 보이시나요? 자, 어떤 버섯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계란버섯일까요? 노란다발 버섯일까요? 자, 인편 보이죠? 노란다발은 여기 인편이 안 보입니다. 그럼 요거는 계암다발 버섯이라는 거죠. 자, 두무더기. 요거까지 이제 세무더기. 자, 요렇게 놓고 봤을 때는 계암버섯이 확실합니다. 하지만 이 시기에 계암버섯을 가장한 노란 계암버섯이 또 있습니다.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, 지금 봐갖고는 색상이 약간 검푸르게 보이죠. 이러면 초보자들은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. 계암다발 버섯일까, 노란다발 버섯일까 갈등하기 시작하는데, 계암다발 버섯은 내려오다가 이렇게 갈색의 자루가 이렇게 갈색을 띱니다. 갈색을 띠고 여기 보시면 흰 인편이 있는데, 요거 확인이 안 되면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. 요것도 보시면 자루가 흰 인편으로 덮여 있고, 아래쪽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데, 노란다발 버섯은 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. 노란다발 버섯도 자루에 이 턱받이가 미세하게 남아 있고요. 거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확인이 안 되는 분은 노란다발 버섯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. 항종양 효과, 항산화 효과,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버섯이지만, 아주 치명적인 독버섯, 노란 계암버섯과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은 절대로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. 노란 계암버섯에는 아마톡신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이 있는데, 가열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버섯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고, 모르겠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버섯의 세계입니다. 계암다발 버섯입니다.